네가 말하고도 이상하지. 가자. 이 부분은 우리가 문법하면서 안 했는데, 이건 실제 문법은 아니잖아요. Language in use 갑시다. Word power 되는데, 얘는 이 in이 반대란 뜻인 in이에요. 이 im은 반대란 뜻을 가진 in의 변형일 뿐이에요. 얘 말고 또뭐 있니? in이 반대인데 변형되는 게 i, r이 있죠. 뭐야? i, r 붙어서 반대가 되는 게 뭐야? irregular. 그러니까 규칙적이지 않은 이란 말. 얘가 반대란 뜻이야. 하나 더 있지 않니? i, l이 붙어도 반대가 돼요. 뭐 있냐? 그쵸. illegal 하면은 il이 반대라니까 illegal도 모르지 않겠지? 이게 legal이 합법적이니까 illegal은 불법적인. 불법적인 모르면서 불법적인, 불규칙적인 이런 뜻이고요. im이나 in이 다 반대란 뜻이에요. 능률을 나랑 오래 했던 사람 있지만 in은 반대도 있고 안쪽도 있고 into 뭐뭐 위도 있죠. inflate 뭐 impose 이런 거할때 im은 위란 뜻이죠. 니네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어거지 단어를 한 이유가 있지 않니? 그러니까 직접적이지 않은, 보이지 않는, 공식적이지 않은, informal. 얘가 청고 시험에서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소리.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라요. 여기에 얘가 청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그럼 상관이 없는데? 쓸 필요 없대. 얘가 써야지 그래도. 얘는 이전이란 뜻이야, former. 그러니까 form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you need to wear formal clothes when you are in cemetery. 공동묘지 같은 데서는 좀 공식적이, 정장을 입어야지, 뭐 이런 거할 때, formal. 그러니까 얘가 형용사로 form이란 말에 a에 붙어서 형용사 된 거잖아. 모양을 갖춘, 공식적인. 얘는 이전이라 뜻이야. 얘도 IM부터 반대가 되는 거야. 공손하지 않은, 가능하지 않은. 페이션트는 잘 참는인데 IM부터니까 이거는 참는이야, 참는 형용사로. PAT가 어근이 뭐니? PATH고 얘가 함께 느낀다 해가지고, 이때 느끼는 건 고통을 말해요, 보통. PAT나 PASS가 다 이게 느끼다야. 니네가 알고 있는 패션이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고통이라는 뜻이야,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을 영어로 읽기도 하는데, Passion of Christ 하면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짊어 메고 가는 예수의 순환이라고 해요. 고통이라는 뜻이야, 이거 원래. Compassion. 함께 고통을 느껴요. 그럼 얘가 얘랑 같은 말이고 얘가 얘랑 같은 말 아니야? 이게 다 똑같은 게 들어가네. 얘들이 다 뜻이 뭐야? 동정심이란 뜻이죠. 너 이거 네개 단어 모르면 힘들어 살기. 고등학교 가서 그런 게 너무 많아서 특강까지 하는 거 아니야? 방학 때 미쳤다고 그거 12시부터 나와서 그짓 한줄 알아 우리가? 어우, 특강생만 하면 짜증나 죽겠네. 그거 누가 재밌어서 한줄 아니? 특강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우울해져요, 되게 사람이. 힘들어서. Anyway, 나중에 고맙다고 찾아오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예. 다 반대의 개념들입니다. 내려갑시다. 예, 됐고요. It is, 옆에 보면 뜻 나와요. 불가능하다, impossible. It is로 시작하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니네 육가 보면 나오거랑, 그 동영상 보면서 안 따라하면 니 손해다. 하면서 가만히 쳐다보면 니 손해다. 봐라, 이게 무슨 말인지. 누군가 그런 걸 정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하게 되는 때가 올 거야. 습관이 돼 있는 게 중요하구나. 예, 그렇죠. 이미 배가 불러서 레스토랑 안에 있는, 아, 배가 부른 게 아니다. 가득 차서 레스토랑 안에 있는 테이블을 얻는 건 불가능했다. 얘는 가주.
얘는 진주. 이디스가 나오면 뒤에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대절이 나오고 그 사이에 동그라미가로 즉 형용사가 나오면 진가중법일 가능성이 99%. 아닌 경우를 어제로 만들어내면 있겠지만 고3 졸업할 때까지 보기 어렵지. Although air is everywhere. 공기는 비록 어느 곳이나 있지만 it is invisible to the eye. 이디스가 나오는데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이 나왔어요. 이 투부정사가 아니잖아 얘는. 왜 그래? 전치사잖아. 얘는 투부정사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가자. He was wearing a suit. 수트야 발음은. 슈트가 아니라고. 수트야 수트. He was wearing a suit because he had to give a 격치고 차린 연설을 했나? Former. 그러니까 정장을 입는 이유가 예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해두면 정장 입어야지. My shoes wear out quickly because I exercise every day. 매일 운동을 하니까 wear out. 닳다 옆에 써 있어. Baby birds can't find food on their own. 새끼 새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찾을 수가 없다. So the mother bird가 brings it to them. 예, 이 it는 얘가 불가사 명사라. 유가 뭐예요? Uncountable이라고 아까 했잖아. 337에서 그 새끼들에게 갖다 준다. You need to keep track of how much money you spend in month. 얘는 티가 되는 이유가 다른 거 티도 안, 얘는 티야 얘들아. 단어는 알아야죠. 아 그거 알 수 있다 얘들아 아까. 봐봐 이게 다 이 IN이 이 IN이 반대란 뜻이에요. 근데 IN이 뭐뭐 위란 뜻이 있어요.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러는데 중3 레벨은 아니에요 이게. Inflict 이때 IN은 위에요. Flit는 뭐야? Strike, 때리다예요. 내가 차를 아침에 너무 늦, 저기 막 왔더니만 저 앞에 도로에다가 불법 주차하고 올라왔더니만 저녁에 수업 끝나고 내려갔더니만 그 내 차 위에다가 스티커를 때려놨다 이거야. 교통경찰 이 분이. 얘는 같은 말이 심지어 어근이 또 같아요. IM이 위에요. 포즈는 둘 다 아니야? 둘 다 뜻이 뭐야? 벌금 등을 벌금이나 책임 등을 부과하다예요. 위란 어근하는 거야.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죠? 그냥 들어. 인이라는 게 안쪽도 있죠. 아마 시험에 나오면 얘는 안 나올 거예요. 이게 나올 리가 없잖아. 네가 생각해도 그 정도 머리 돌아갈 거 아니야. 인도어 얘는 반대가 아니라 안쪽이야. 실내의 인풋 안쪽이 느타 아니야. 그래서 입력 또 뭐 있나? 뭐 갑자기 쏠리니까 뭐 기억이 안 나냐? 예 안쪽이란 단어의 IN이 아 이런 거 뭐 있잖아. import 아 좋다. 여기 뭐 이런 단어들도 있으니까 이거 좋다. port는 어근이 뭐야? 무슨 어근이요? 항구란 뜻 아니에요? carrier 그 transportation 할 때 그 port가 carry에요. 그러니까 porter라고 하는 게 뭔가를 싣고 가는 걸 porter라고 그래. porter 그 transporter 하면은 순간 공간 이동 장치 뭐 이런 거 있잖아. transporter라고 하는 IM이 뭐라고? 안쪽이라고요. 그러니까 항구 안쪽으로 가지고 오는 걸 안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라서 수입하다예요. 문 안쪽으로 실내의 인풋은 안쪽에 두다니까 뭐라고 그래 이거 저기 입력 이런 거. 얘는 아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1인데 얘가 2고 얘가 3인데 얘는 안 나올 거예요. 얘는 나올 거야 아마. 얘네 둘의 IN은 다른 거야. 얘네 둘은. 내가 능률하라 그랬지.
네가 나중에 왜 그걸 시켰는지 알게 된다고 얘기했죠. 아니 이거를 할 때마다 짜증내고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 아니 시간 있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그 특강 들으란 말이 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서는 특강은 왜 안 들어? 아직도 내가 너 괴롭히는 사람으로 보니 너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찾아오게 만든다니까 왜 말을 안 믿어? 얘는 삼투예요. 너는 뭐 할 필요가 있대? Keep track of. Keep track of는 뭐뭇을 뭐였지? 계속 파악하다? 파, 뭐 이렇게 표시가 없어. 파악하다. V를 써야지. How부터 원퍼스는 뭐냐, 은성아? How는 부사 아니냐? 근데 내가로요? 전치사 어부가 있으니까 네모가로 맞겠네, 뭐. How는 부사네, 그치? 멋지는 뭐여야 돼? 형용사여야죠. 머니는 명사여야죠. How는 플러스 one이야, 그쵸? 원래는 how much money가 어디 있던 애야? spend 뒤에 있던 애야. 네 뇌구조를 바꾸려고 얼마나 많이 했어 이 짓을. 네 뇌구조를 바꾸려고. 원래 네모가로 안에 몰래 문장어 쓰는 얘들아. 뭐라고 원래 문장어 쓰니 도강아? You spend very much money라고 하는 거야. 이게 또 왜 very예요? 아니 very나 how나 부사잖아. 매우 많은 돈. 얼마나 많은 돈. How를 value로 바꾸면 되게 쉽다. How는 플러스 1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사니까. 이 없으면 You spend much money. 3형식 완전 못 나오는데 왜? How much money? How many books? How many times? 이렇게 나와잖아요. How many times have I told you? You need to remember this. 너 이거 외우라고 내가 얼마나 많이 말했어. How much time? How much money? How many books?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원래는 how가 원래 여기에 much money가 여기 있던 거야. 근데 how가 부사라서 얘는 뒤에 얘가 꾸며주는 부사가 문장에서 하는 일이 동형부수식하냐 일동형부 이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 오는 걸 수식하고 싶어해요. 머치 머니가 여기 있으니까 깝깝해요. 머치를 불러와요. how 머치 머치는 원래 하는 짓이 명사수식이란 말이야. 지가 수식하는 머니를 여기다 놓고 오기가 깝깝하니까 머치를 데려와요. how 머치 머니가 하나의 의미 단위로 뭉탱이로 돌아다니죠. how 머치 머니 how many books how many times 얘가 통째로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외우세요 이거. 거기까지 하시고 밑에 만화 나온 적이 없어요. 거기까지 하시면은 나머지 것들은 얘들아 뒤에 있는 것들은 네가 채울 수 있는 것들이라 굳이 날아갈 상황 아니에요. 이런 거 네가 채우면 돼. 예, 거기까지 해서 5가 마무리하겠습니다.